초등학생 제자를 남자로 본 여교사가 구속이 됐습니다. 김복준 교수님. 네. 이 얘기 좀 할 짚어볼 거리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네. 이제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교사에 의한 미성년자 학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예, 네, 그런 건데 아마 그 이 저 경남 쪽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2017년 금년 3월이죠. 3월경에 체험활동 그 아마 수업에서 이 교사가 아마 자기가 담임 교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다른 반에 있는 그 6학년짜리 그 학생을 이제 그 보게 됐는데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. 근데 아마 상당히 선생님이 초등학교 제자한테 호감을 느꼈던 모양이죠. 그래가지고 뭐 사랑한다.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아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제 만두 사주겠다고 좀 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신체적인 어떤 접촉을 시도했어요. 이 부분은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으로 이제 의율이 됐는데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유혹의 수단으로 반이 이제 본인의 그 어떤 반나체 사진을 아이한테 그 전송하기도 했고요.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이 전말이 드러나기는 했습니다만은. 예. 그 이후에도 이제 2017년 7월경에 이 아이가 이제 학원 갔다 오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의 담임한 맡고 있는 그 교실로 유인한 후에 교실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9차례에 걸쳐서 초등학생 제자하고 성관계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. 예, 이수희 변호사님 사실 뭐 관계를 맺은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이렇게 뭐 반나체 사진을 보내다던가 뭐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거기다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인할 때 만두를 사주겠다 뭐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데 그 얘기는 만두 사주는 걸로 애가 나올 정도면 얘가 어린애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네요.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미숙한 초등학생 그 특유의 그 모습이잖아요. 그걸 다 알면서도 그 아이한테 그런 욕망을 느꼈다. 이거는 저는 변태적인 소아성애자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변태적인 소아성애자. 예,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런 성범죄자에 우리는 보통 다 남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성 남성 차이가 없는 거예요. 이런 성범죄 가해자에서는 다만 이제 굉장히 이게 교사가 또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러게요. 하니까 뭐 이전에도 이제 남교사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또 여교사들이 학원 강사도 했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 좀 불거져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한번 좀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학자들이 한번 좀 연구해봐야 될 새로운 테마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런데요, 이 소아기호증 관련해가지고 지금 유독이 우리가 여선생에 의해서 남자 제자하고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그 이전에 남성 그 교사에 의해서 저 초등학교 여학생 관련돼가지고 했던 사건은 왕왕 있었어요. 예. 그것도 이제 역시 저 소아기호증 환자라고 보는데요. 소아기호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성도착증입니다. 범죄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성도착증의 일종인데 뭐 이제 남성이 그 어린 그 13세 미만의 아이한테 집착하는 어떤 성적인 집착 같은 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놀리타 증후군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. 그런데 네. 반대로 여성이 그 남성 그 취약 이전의 아이한테 느끼는 어떤 성적인 그 관념은 효타로 증후군이라고 그래요. 일본에서는 그 철인 28호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. 나오는 주인공이 이 남자아이가 쇼타로입니다. 그래서 이 쇼타로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뭐 놀리타 증후군이나 쇼타로 증후군이나 똑같이 소아기호증 환자들의 어떤 그 증세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실 이게 뭐 우리 사회에 이게 뭐 새삼스러운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. 근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? 새삼스럽지만 네,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시청자분들은 그렇겠지만 저희처럼 그 일선의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못 본 건 아닙니다. 예. 아니 지금 여교사가 지금 32살이더라고요. 보니까 이게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은 뭐 아무리 빨라도 13살, 12살일 텐데 만 20살 차이. 예.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. 오늘 주제 중에 저 얘기가 가장 눈에 띕니다. 왜냐하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는 게 지금 여교사의 해명이거든요. 그렇죠. 담임은 아닙니다. 담임은 아니고 다른 어떤 반이고 직접 담임은 아니지만 지금 진술에 따르면 이 제자가 남학생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고 그 이후에는 뭐 둘 다 좋아했다, 뭐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물론 이 동기 부분을
본인이 뭐 진짜 느꼈던 부분인지 아니면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얘기한 건지 뭐 그 부분은 다시 조사가 좀 돼야 될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 학생 말고 다른 데도 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경찰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을 두고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, 김 교수님 그런데 예. 참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그 주변 교사들에게 좀 평판조회를 네. 했더니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반응이 왔다는 거예요. 일선에 계실 때 혹시 이런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 좀 정상적인 모습이었나요? 네, 이거는 뭐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인지관계, 이게 어떤 뭐 굴절되거나 삐뚤어진 그런 사람들의 행위는 아니에요. 오.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비교하면 안 되고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아기호증 혹은 뭐 소아애호증 환자일 가능성이 많고요. 이게 이제 아마 성인 대상으로 어떤 그 성적 대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아이에 집착하는 어떤 그 퇴행 상태. 예, 지금 그러니까 진행, 주변에서 진행 봤을 때 예. 성격이 밝고 뭐 인사고과도 좋고 모범적이라 하더라도 그건 또 아예 다른 측면이니까요. 네, 예, 그거하고는 그 비교하면 안 됩니다. 일상생활하는 거. 예. 사실 이 교육 당국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 당혹스럽기 때문에 공식 사과까지 경남도청했습니다.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. 경남도민과 학부모님,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뭐 이 변호사님 이제 예. 직위 해제하고 엄중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예. 저 일단은 이제 교사는 다시는 못 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? 이건 당연히 파면감이죠. 이거는 그러니까 이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뭐 폭행 협박이 없었다, 위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설사 그게 없었다 하더라도 의제 강간죄로 처벌을 받아요. 이거는 그 범죄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성폭력이고 또 그 피해 아동이 그 제자이기 때문에 뭐 담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사가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 징계에서는 파면이 적당하다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이 성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. 그러니까 그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그 교단에서 방출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. 그런 면에서 뭐 이거는 더 돌아볼 여지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우리가 눈을 그 신뢰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 불신으로 보게 된다는 게 참 그 이런 교육 환경이 된다는 게 그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예. 이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 여성이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. 의제라는 말이 붙는다 하면 뭐 강간으로 준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폭행 협박이 있었으면 그거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거고요. 위력이 있었을 때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위력 정도로도 처벌을 하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런 그 간음 행위가 있었을 때는 그에 준해서 그 행위에 맞는 거에 준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. 예. 의제가 뭐 다른 거를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. 원래는 강간이 아니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자면 강간처럼 취급하겠다. 강간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폭행, 협박, 위력, 위계가 없다 하더라도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합의든 뭐든 간에 강간죄로 처벌받고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구속.